20대 초반에 했던 연애가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로? 벌써 애정이 식은 거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저 오늘 귀마개도 돼요? 안녕하세요. 26살 여친과 7개월째 연애 중인 28살 직장인입니다. 카페에서 여친이 제게 번호를 물어보면서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초반부터 여친의 연애 스타일은 조금 남다른 편이었어요. 인사팀이랑 얘기해봤는데 연봉 협상이 안 됐어. 결국 회사 옮겨야 할 것 같아. 정말? 에이, 뭐 잘 됐네. 분명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을 거야. 자기는 언제나 최고니까. 고마워. 예쁜이가 있어서 이직도 두렵지가 않아. 오히려 설레. 뭐? 설렌다고? 응.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 음식 진짜 맛있지 않아? 예쁜아,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밥도 안 먹고 정색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요? 오빠가 새 직장에서 여자들이랑 친해지는 거 상상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 에? 뭐야? 번호 교환도 해야 할 거고 배치받는 자리가 여자옆이면 어떡해? 근데 그 여자가 예쁘기까지 하면? 오빠는 벌써 설레지? 난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눈물나. 아직 잊지도 않은 일로 왜 그래? 오빠가 철벽 칠게. 응? 새 직장에서 만날 여직원들을 상상하며 질투를 하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는 여친. 이렇듯 저는 늘 잘못한 거 하나 없이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한 번은 싫어, 벌써 싫어. 예쁜아,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 당연히 자기랑 놀지. 뭐하긴 뭐해? 그럼 혹시 토요일에 친구들 만날 때 같이 갈래? 우리 예쁜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날 커플 모임이야. 글쎄, 생각해 볼게. 나 먼저 잘래. 헤어지자. 7시인데 벌써 잔다고? 아, 화가 났네. 연애 초반 여친에게 친구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친이 단단히 토라져 버렸습니다. 여친이 화난 이후 MC 형 누나들은 뒤쳐졌나요? 몇 가지입니까? 총 세 가지예요. 여러분 총 세 가지예요. 맞춰주세요. 세 가지가 있다고? 정답! 하나는 알겠어. 나는 주말에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토요일에 친구들 만난다고 약속을 먼저 정한 거. 미리 얘기 안 하고 약속 잡은 거. 거기 가면 여자들이 있고 그게 싫어. 아, 커플이니까. 그게 친구의 여친이라도 그냥 여성이 있는 게 싫어. 난 여자랑 네가 같이 있는 게 싫어. 그럼 세 번째. 우리 예쁜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서. 아, 네가 뭔데 자랑을 해? 내가 물건이야? 내가 물건이야? 아니야. 땡. 커플 모임이란 걸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거는 넌 예전에도 여자친구랑 데리고 이렇게 커플 모임을 갔다는 거. 거기까지? 뭔데 세 가지 정답이 있을지. 여친이 토라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왜 화냈는지 말해줘야 알지. 첫 번째는 주말에 나한테 말없이 약속 잡은 거. 자, 하나 잡았어. 두 번째는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게 화가 나. 무슨 소리야? 예쁜이가 항상 1순위지. 그랬다면 자기야, 우리 토요일에 만나자. 그때 내 친구들 자기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라고 했어야지. 뭐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들 있는 술자리에 나가려고 한 게 화가 나. 접니다. 내가 안 가겠다고 했으면 여자들 바글바글한 데서 나 없이 놀겠다는 거잖아?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여자들이라기보다는 친구들 여친이잖아. 역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해요. 유유. 여친의 뜨거운 사랑에 행복할 때도 많았지만 때때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싸움의 화근이 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박수. 심박수. 와, 70. 아, 진짜 아니겠지? 손잡고 있는데 뭐 안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 자기는 여전히 날 보면 가슴이 뛰어? 그럼 너무 두근거려서 입 밖으로 나올지. 거짓말을 하려니까 안 읽어지는 너무 두근거려서 입 밖으로 나올 지경이야. 그럼 우리 재미로 뽀뽀하고 나서 심박수 측정해볼까? 뽀뽀 쪽! 재미로 했던 심박수 측정. 여친은 또다시 토라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거 아니야? 떨어지지만 마라. 떨어졌어.
이거 거의 말하는 거예요. 아, 전에 임기응변을 했었어야지 심정지 올 뻔했다고. 근데 여친은 이제 109, 110. 너무 사랑하네. 야, 더블이야, 더블. 50호랑 110이야. 이 정도면 오빠 심장 거의 멈춘 거 아니야? 나랑 뽀뽀했는데 어떻게 심박수가 그 모양이야? 벌써 애정이 식은 거야? 그런 거냐고? 뭐 이런 걸 화를 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지. 나 진짜 자존심 상하고 서운해. 자기 지금 회사 여직원 생각해봐. 제일 예쁜 사람으로. 헐. 뭐? 아, 너 정말 왜 그러니? 아, 내가 왜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예쁜 여직원 생각했지? 다시 재본다. 됐어. 제발 많이 나오지 마라. 제발. 혼나서 그런 거야, 혼나서. 걱정했나 보다. 아, 그 짜증나서 지금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거짓말 탐지기도 진실 얘기했는데 불안해서 거짓 나오거든요. 그래, 신경 원래 그런 거지. 그런 게 그게 그래서 됐어. 제대로 저게 안 되는 조용히 해. 어떤 여자를 생각했길래 심장이 저렇게 날뛰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기 전까지 자기 안 볼 거야. 그래, 우리 시간 좀 갖자. 어? 나도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 오케이, 잘했어. 그래, 저 됐어, 됐어. 나이스. 자, 나이스. 사연 없죠, 그다음에. 결국 그날도 아니, 여친은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제 마음을 의심하고 화를 내더니 결국 울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지쳐서 시간을 갖자고 했죠. 제가 20대 초반에 했던 연애가 이랬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자,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니까 넌 이거에 내가 생각한 대답을 하지 않지? 벌써 심박수 막 올라가. 넌 나랑 싸우게 될 거야. 문제를 내. 자기가 생각한 답이 아니잖아. 응? 똑같이 저래. 아, 어떡해. 진짜 그냥 횡단보도 이렇게 서 있다가 아직 파란불이 안 됐어요. 응. 근데 얘가 앞으로 살짝 나가 있길래 내가 차가 오길래 이렇게 당겼어요. 자기 왜 이거 세게 당겼네. 약간 이런 정도였어요. 아, 되게 센스티브하구나. 너무 이상하다, 근데 그거는. 그때 연애를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근데도 사랑의 감정은 남아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초보 연애 둘 다 짜였죠. 20대 초반이니까. 원래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만나는 건가 보다 하고 제법 오래 만났어요. 몇 개월 견뎠어요, 이게? 2년 만났어요. 어휴, 오래 견뎠네. 그래서 저도 이 남자친구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계속 참다가 결국에는 저도 한번 터지면 이제 싸우고. 애착 유형 다뤘었잖아요. 그 중에서 불안정 애착 유형의 어떤 교과서적인. 아, 그래요? 진짜? 이 애착 이론에서 불안정형은 부모와의 어떤 그 애정의 교류에서 굉장히 부모가 불안했을 때 이 사람도 커서 이제 부모한테 못 받은 것을 뭔가 이제라도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 정확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1순위 아니야. 나 사랑해, 그치? 안 사랑해. 가슴 뛰어, 안 뛰어. 이거에 대해서 늘 목말라 했기 때문에 1순위가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유형인 거예요. 과거가 떠올라서 너무 괴로워요, 이 사연이. 여친과 시간을 갖기로 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여친 친구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저 재영이랑 회사 미친데 좀 느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무슨 일이야? 애가 취해서 말을 안 들어요. 아, 나무 끌어안고 안 나요. 나 불러내려고 그러는 걸 거야. 미안한데 집에 좀 잘 데려다 줄래? 택시 그쪽으로 불러줄게. 몰랐지, 난. 장훈이 오빠야. 아, 진짜로 저 혼자 역부족이에요. 나무 끌어안고 오빠 이름만 불러요. 장훈이 오빠야.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 사진 띵동. 오빠 모자 쪽팔려서 모자 썼어. 또 얼굴 알려줄까 봐. 오빠 뽀뽀한다. 오빠 보고 싶다. 만취한 여친은 제가 너무 보고 싶다며 웬 나무 하나를 끌어안고 제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결국 취한 여친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 긴 대화 끝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여친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어요. 나 2주간 자가격리야. 접촉했던 직원이 확진자래. 뭐? 자기 괜찮아? 너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나 무서워. 자기가 나 매일 지켜줄 거지? 자기 자취방에 필요한 식료품들 전부 준비해서 놓고 올게. 2주간 너무 보고 싶을 거야.
2주간 보고 싶을 거라니? 아, 이런 거라니까? 어떻게 안 볼 생각을 해? 격리라며. 얼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 자가 격리보다도 저를 2주간 못 본다는 사실에 더 힘들어하는 여친 때문에 저는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에 매일같이 여친의 집 밑으로 찾아갔고 창문으로 여친 얼굴을 보며 하루 3, 4시간씩 서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종 문 앞에 편지도 놓고 오고요. 그런데요, 여친이 또 토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번에는 열심히 했는데. 편지 내용 봤어? 주제. 넌 언제부터 헤어짐을 준비한 거야? 너 왜 이렇게 잔인하니? 무슨 말이야? 내 편지가 왜? 너무 힘들다. 편지 안 돼. 보여줘. 비밀이에요. 혼자서 외롭겠지만 넌 강한 아이니까 무슨 일이든 혼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빠는 우리 예쁘니까 걱정 안 돼. 우리 자주 가던 포차가 그리워. 취한 모습 처음 보여줬던 날 너 너무 예뻤는데 당연했던 하루가 알고 보면 다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네. 정답! 취한 모습 처음 보여줬던 날 너 너무 예뻤는데. 그럼 뭐 지금 안 예쁘단 얘기야? 아, 과거형, 과거형이라서. 과거형. 걱정 안 돼. 어떻게 날 걱정 안 할 수가 있어? 오, 맞네. 아, 역시 경험해서 물어놨군. 아, 걱정 안 돼. 우와. 내가 다 당했던 것들이야. 헤어지자는 뜻으로 오해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 이겨내라는 말, 더 이상 걱정 안 하겠다는 말, 그리고 현재를 자꾸 과거로 만들고 추억하는 말, 전부 헤어질 준비할 때 쓰는 말이잖아. 역시 경험자는 다르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쓴 거지. 그런 뜻은 전혀 없어. 무의식에 진심이 담긴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너무 보고 싶어. 집 앞으로 와주면 안 될까? 오빠! 아우. 보고 싶어. 저 대화를 끝내고 워치로 혈압을 측정해봤더니 158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이유들로 토라지고 상처받는 여친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여친과 제 사랑의 온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주무태 씨,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저런 상태로 이미 만나고 있었잖아요. 저 주도권 못 뺏어요. 주도권 벌써 넘어갔다? 이렇게 깨부수고 나가지를 못해요. 지치고 계속 지치다가 너덜너덜해지면 그러면 이제서야? 헤어지더라고요. 여기 제가 읽으면서 톡에 몇 줄은 나도 했던 게 몇 개 나오는 거야. 처음에 막 화를 내. 근데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를 내가 막 더 막 흥분하면서 느끼는 거야. 근데 이러다가 헤어질 것 같으니까 오빠 지금 안 되겠다. 지금 와주면 안 돼?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게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자아분열. 저는 실제 경험자로서 네? 2년 동안 그죠? 지금 이미 끌려다니고 있어서 우리 고민남이 아마 헤어나오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힘들었었고 겪어봤고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견뎠지 그 기간을?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냥 빨리 도망 나올 걸. 이 생각이 되게 커요. 근데 그때는 이게 보편적인 연애인가? 이러면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연애를 하신다는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연애가 아니라 저는 고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속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한때 제가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안타까운데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 들지 마시고 그냥 믿고 한번 좀 가보시는 게 어떨까. 여자친구분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제 사랑과 여친의 사랑 온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추는 거죠. 너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지 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일방적인 거잖아요. 우리 남자친구분께서도 내가 살짝 맞춰주면 될 거야, 우리 잘 이어져 갈 거야 라는 생각부터 버리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실 거예요? 빨리 뛰쳐나오세요. 뜨거운 온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온도에 대한 사연이 아니라 병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을 망치고 타인과의 관계도 망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아까 너무 지치고 힘이 든다면서요. 벌써 많이 지쳤어요. 네, 섬세하지 못하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의 사람과는 누구도 곁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참지 마시고 이만 관계를 끊으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아유, 고치기 어려워. 근데 어찌됐든 우리 여친이 우리 고민남을 그 정도로 뜨겁게 사랑한다니까 일단 해보세요. 단호하게. 네가 계속 이런다면 난 널 못 만난다. 어?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친이 여기 나온 대로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노력을 해볼 것이고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헤어지자는 얘기를 해. 이래가지고 그냥 헤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예요. 여친한테도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남자친구랑 만약 헤어지게 되고 또 다른 남자 만나도 또 도돌이패요. 빨리 바뀌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번번이 연애마다 사랑마다 정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바꿔보세요. 네. KBS 조이.